미래 농업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경북농업기술원은 29일 울진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전문교육관에서 2021년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강식을 갖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남용대 경상북도 도의원, 전은우 울진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숙 농촌지원국 기획교육과 과장과 관계자, 3기 교육생 30명이 참석해 코로나19의 정부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체온체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되는 3기 교육생들은 울진군이 관내의 농업인 전문 농기계 교육을 위해 새롭게 건립한 울진군 농업기계전문교육관에서 11월 12일까지 농업기계의 작동원리 이론 및 분해조립, 드론과 농업용굴삭기, 콤바인, 트랙터 등 15개 기종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게 되며 이항기, 용접 실습 등 현장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집중 교육받으며 미래 농업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전문 인력으로 양성됩니다. 저희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전문교육과는 작년에 12월 23일 준공을 해서 오늘 3월 29일 첫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첫 개강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으로 6기에 걸쳐서 울진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울진군 농업인도 약 500명이 1년 내내 지금 교육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4월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농, 기촌 하는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기농인들이 농촌에서 손쉽게 농기계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술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귀농과 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업기계 분야의 신수요 계층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었고, 영농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청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핵심 기술 교육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덕읍 화수리에서 왔습니다. 우선은 영덕 지역에 제가 이제 귀농,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온 지는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스타트하는 지금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같이 이제 교육받는 분들하고 또, 사실 지역에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이제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뭐 그렇게 이제 인맥도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미래 세대들에 대한 침묵은 인간 중심 사회의 가치 체계를 뒤엎는 아주 엄청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저희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농어촌 청년 특별위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그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철우 지사와 도의 의장을 참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설득한 나머지 결국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출범을 했고 3월 달 요번 달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기조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씁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의 미래가 밝아올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경북이 해야 될 청년을 이끌 수 있는 마지막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볼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전문 농업기계 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울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전문교육관으로 경상북도의 농업인들이 모여들면서 미래 농업의 전문 기계화 영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